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유학생들도 미국 대학에서 취업할 기회를 갖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 OPT에 대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외국에 유학 중인 24세 이상 한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한 번에 세 달 넘게 체류하면 출국이 정지되고 강제 징집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 항공사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요금을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입학한 지 31년 만에 82세에 UCLA 대학을 졸업하게 된 한인 시몽킹, 한국명 조미숙 씨가 화제를 낳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법안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저지 최초의 한인 경감 탄생으로 주목받은 포트리 경찰서 소속 42살 한인 스티브노 경감이 정식 취임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무보험자 60만 명, 건강보험 제공 예산과 노인 아파트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중 한국 출신은 총 6,6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 위스콘신 레퓨지 시의회는 학교폭력에 맞서 학생이 다른 아이를 괴롭힐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 등 $313를 부과하는 새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2019 K-POP 월드 페스티벌 글로벌 오디션 샌프란시스코 지역 예선전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최로 오는 7월 13일 산호세 삼성 반도체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1975년 시애틀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한인 여성 메일린 리터 씨가 44년 만에 한국 전라북도 전주에서 친모와 상봉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허리케인 시즌을 맞아 각 가정에 비상식량과 비상물품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지난 12년간 약물 과다 복용 등 자살률이 급증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재미가 많은 주를 조사해본 결과 1위는 캘리포니아, 뒤를 이어 플로리다, 뉴욕,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주 등이 상위 5개 주로 나타났습니다.